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입니다. 2월의 마지막 일요일인데요. 3월에 성큼 다가선 만큼 날씨도 많이 풀려서 점점 옷차림도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요새 이런 날씨만큼이나 짙게 드리웠던 암호화폐 겨울도 곧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어떨지 코인 360 페이지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네, 먼저 한때 4,000선을 밑돌면서 투자자분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비트코인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지금 단기 강세를 유지하면서 다시금 4,000선을 재돌파했습니다. 현재 4,000선을 웃돌면서 4,100선을 상회 중이고요. 이런 비트코인의 호재의 주요 상위 암호화폐들도 전체적인 시장 상황 호재입니다. 대다수가 초록불로 물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짙은 초록불을 켠 코인들도 대다수 보이면서 오늘 아침 상황 굉장히 기대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서 자세한 수치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장가치 살펴보시면요. 현재 1413억 달러로 집계되어 있고요.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은 51.7%입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코인 상황 살펴보시면요. 네, 현재 10위권 내 상황 먼저 살펴보시죠. 10위권 내 상황 살펴보시면요. 지금 7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비롯하곤 모두 초록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다수 코인들이 주 중반부터 박스권 움직임 보이다가 주 후반에 이렇게 급등세를 연출 중입니다. 10위권 내에서는 이더리움과 이오스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더리움이 약 7%, 이오스가 10%에 가까운 강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9달러에 거래되면서 160달러에 바짝 가까섬의 저항선 테스트 중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10위권 상황 보시면요. 요새 주목받고 있는 코인이죠. 메이커와 네오코인 각각 10%, 12%의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흐름 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와서 온톨로지 코인 찾아보시면요. 21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주 초반부터 쭉 급등세 이어나가다가 현재도 16%의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 거래소 순위도 한번 살펴보시죠. 거래소들 상황도 호황인데요. 1위엔 OKEX, 2위에 바이낸스, 또 3위에 비트제트 거래소가 위치해 있는데 비트제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93%, 뒤이어서 4위 엘뱅크도 93%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업비트 거래소는요. 네. 주 중반부터 조금 맥을 추리지 못하고 쭉 약세를 보이다가요. 현재는 32%의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28위로 순위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자, 그럼 빗섬으로 넘어가 국내 시세도 함께 비교해 보시죠. 빗섬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빗섬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현재 450만원 선을 밑돌면서 446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시총순위 2위인 이더리움도 현재 6%에 가까운 강세 거래되면서 17만원 선을 가뿐히 돌파하고 17만원 선을 웃돌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눈에 띄는 코인들은 퀀텀 코인이 9%, 이오스 9% 강세 거래되고 있고요. 아이콘 코인도 7%에 가까운 강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업비트로 넘어가서 함께 살펴보실까요? 비트코인 오늘 새벽 3시를 기점으로 네, 480만원 선을 돌파한 이후에 현재도 고가에 거래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알트코인들 상황도 짚어보시면요. 우선 최상단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 보이고 있는 모스코인, 얼마 전 업비트에서 추가로 오픈한 코인이기도 한데요. 현재 11%의 강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시총 상위 코인들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오스가 9%, 또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0위권 밖에서는 온톨로직가 핫합니다. 지금 17%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비썸에서보다 급등세가 조금 더 크게 집계되어 있네요. 지금 온톨로지의 급등 요인은 잠시 후 관련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오늘 호황의 시장 상황에서 두 자릿수대의 강세를 보이는 코인은 아까 말씀드린 온톨로지 코인을 비롯해서 지금 퀀텀 코인이 10%에 바짝 가까운 거래 보이고 있고요. 또 뒤이어서 네오코인도 15%의 급등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 상황, 대장코인인 비트코인이 기지개를 쭉 펴주자 뒤인 알트코인들도 가뿐히 상승 행렬 이어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인텔레그래프에 실린 분석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번 한 주의 시작 가격인 $3,643보다 약 8%가량 상승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요, 시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알트코인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시총액이 거의 $156억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가 약 2시간 전 작성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시총액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요. 코인 마켓캡을 기준으로 166억 달러로 집계돼서 약 10억 달러가량 급증했습니다. 또 기사에 나온 대로 지금 이더리움의 주간 초 가격이 $12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158로 약 34%가량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려가셔서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에 따르면요. IBM의 암호화폐 담당 부사장인 제시 런드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펼쳤다고 합니다. 또 뒤이어서요. 레딧의 공동 설립자인 알렉시스 오하니안도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의 과대 광고가 사라지자 진짜 암호화폐 지지자들을 위한 공간이 확보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론 AMB 크립토에 실린 또 다른 분석기사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최근 암호화폐 시장 가치는 300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암호화폐 거래량은 33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러한 급등세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기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약 700만 명에 이르는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있다면서 암호화폐 겨울이 찾아왔음에도 여전히 암호화폐 사용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호재 속에서 낙관적인 전망이 가득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잠시 시총 2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한 기사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가까워지자 급상승하고 있는 이더리움. 과연 하드포크 이후 이더리움은 쭉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기사에 따르면요.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하드포크 후 이더리움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지난 한 달 동안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104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격 급등의 요인은 곧 다가오는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석가들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말은 투자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말로 투자자는 시장 분위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방향에 따라 투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하드포크 이벤트가 열리는 시점이나 그 이후에 매도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경고의 멘트를 날린 것인데요. 이에 대해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알렉스 크루거는
암호화폐의 가격은 보통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하드포크 폭락하고 있다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더리움이 주도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크루고는 이더리움의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는 2월 25일이 아닌 2월의 마지막 날 28일에 열릴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론 코인게이프에 실린 구글과 온톨리지의 소식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온톨리지는 어제 15%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순위도 27위에서 21위로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최근 구글 클라우드가 자사 온라인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에서 온톨로지 지원을 시작한 부분이 이 온톨로지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글이 지원하는 온톨로지 디벨로먼트 플랫폼은요, 클라우딩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온톨로지 DApp 서비스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를 비롯해서 또 아마존의 웹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온톨로지 디벨로먼트 플랫폼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에서 시작하는 최초의 공용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플랫폼이 주류 미디어의 클라우드 장터를 강타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론 세계적 펀드 운용 그룹이죠. 피델리티의 소식입니다. 피델리티의 자회사 피델리티 디지털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지불 시스템인 토치를 수용한 최초의 금융기관이 됐습니다. 이 피델리티는 라이트닝 토치를 받은 첫 번째 은행으로 거듭났는데요. 이 라이트닝 토치는 횃불을 의미하는 토치를 넘겨준다는 뜻의 일종의 릴레이 게임인데 참여자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난 뒤에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그 지목한 사람이 비트코인을 보내거나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피델리티는 229번째 토치 베어러로서 미국 전역에 2,7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총 7조 2천억에 달하는 자산을 관리하는 대형 펀드 회사입니다. 이 대형 펀드 회사인 피델리티가 디지털 토치를 손에 넣은 최초의 금융기관이 됐습니다. 한편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자산관리 대행 서비스를 오는 3월 중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위터 CEO인 잭 도시도 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캠페인에 참여했고요. 다음 타자로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지목됐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 예찬론을 펼치고 있는 이 앨런 머스크라서 최근 행보에 발맞춰 이 비트코인 릴레이 행렬에 참여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번 목요일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짧게나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항상 목소리로만 인사를 드리다가 영상으로 찾아뵈니 새롭기도 하고 또 시청자분들과 한층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곧 편집된 영상으로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3월의 새 소식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